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오늘은 각 상황별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또 힘들 때 좀 더 빨리 잘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좀 목이 잠겼던데 괜찮습니까? 네, 빨리 지금 회복이 됐습니까? 네, 빨리 회복하고 나왔습니다. 네, 확실히 나이 들수록 몸이 좀 회복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좀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저도 합니다. 얼마나 건강한지와 상관없이 나이에 따라서 회복력이 떨어지는 걸 보통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심한 운동을 했을 때 잘 알 수 있는데요. 20대 때는 보통 하루 정도 근육통에 시달리고 나았다면 3, 4, 50대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몸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며칠씩 더 걸리죠. 네. 저희 라디오 코리아가 작년에 그 야유회 갔을 때도 보면요. 20대 친구들은 그러니까 물론 아팠다고 해요. 그 다음 날. 네. 근데 바로 회복을 하는 반면에 네. 이제 나이가 점차 많은 직원들일수록 며칠씩 더 이제 회복하는 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희가 체육대회 겸 야유회를 했었는데 네. 아, 일요일 날 되니까요. 누워서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더 심한 운동을 할 때도 괜찮았었는데 뭐 네. 저는 그 전날 좀 넘어진 것도 있었지만 힘들더라고요. 아니, 사람들이 예. 정말 나이 먹은 사람 앞에 놓고 뭔 소리들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거예요? 우리 최영호 앵커께서는 네. 갈비만 드셨으니까 그걸 체감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이제 희망적인 거는 네.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빨리 회복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특히 우리 그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뭐냐면 저는 잠을 못 잤을 때 그 다음날 아주 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네네. 잠을 못 잤을 때도 조금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네, 있습니다. 예전에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뭐 밤새워서 하거나 아니면 네. 뭐 친구들과 밤새 놀거나 그렇게 잠을 못 자도 꽤 다음날 멀쩡하게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잠을 잘 못 자면 거의 하루 종일 피곤하고 그게 며칠씩 갈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그나마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빛을 보는 겁니다. 빛을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잠을 자기 전에 좀 어둡게 해서 잠이 오게 만들게 하는 것처럼요. 네. 반대로 빛을 쐬면 잠이 일단 깨고요. 특히 잠을 잘 못 잤을 때도 회복하는데 역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 뉴욕시에 있는 몬테피오레 메디컬 센터의 수면 관련 프로그램 디렉터 세라 실버먼 박사는 일어나자마자 햇빛을 쐬라고 조언했습니다. 잠에서 깬 지 15분 이내에 실외로 나가서 또는 그게 안 된다면 창가에서라도 자연적인 햇빛에 노출된다면 정신 차리기가 훨씬 더 쉽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구름이 잔뜩 끼어서 흐린 날에도 역시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시차 적응할 때 그럴 때도 역시 좋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꿀팁이네요, 이것도. 네. 낮잠 자는 건 어때요? 네, 매우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네.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에 딱 20분만 낮잠 자는 게 적당한데요. 불가능합니다. 20분이요? 네, 힘들죠. 20분은 조금 짧네. 네. 근데 이 존 서킨스 수면 장애 센터의 데이비 뉴버 박사는 그렇게 한다면 밤에 잠을 못 자서 피곤한 몸을 리프레시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낮잠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 아주 잠깐이라도 그런 곳 찾아가서 한번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잠을 하루 잘 못 잤다고 해서 그날 하루만 리커버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날은 당연히 피곤하니까 잠을 일찍 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그렇게 며칠 동안 평소보다 15분 정도는 더 일찍 잠에 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점차 장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만 바이올리듬이 깨져버리면은 이게 회복하는데 오래 걸린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이게 하루만에 피로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며칠 걸린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좀 장기적인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몸 회복을 해야 돼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이 과식했을 때도 좀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나이 들면 점차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좀 줄어들죠. 메타볼리즘이 점차 떨어지니까요.
이에 더해서 유당 분해 효소 결핍증도 나이 들수록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클리브랜드 클리닉 웰니스 앤 프리벤티브 메디슨의 에나키픈 영양사는 여기서 한 가지 방법을 제안했는데요. 이게 한인들한테도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치즈를 1온스 정도씩 먹으라고 했습니다. 치즈. 치즈요? 아. 네. 하지만 이미 크림이 잔뜩 든 음식을 먹은 상태라면 그것보다는 산책하는 것을 더 이제 권했는데요. 20분에서 30분 정도 산책하면 혈당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고요. 속이 덥수룩한 것도 역시 좀 줄어들고요. 만약 이런 것보다 정도가 심하다 하면 뭐 텀스나 아니면 펩토비스몰 같은 그런 약 먹으라고 했습니다. 네. 알카세스 같은 거. 네네.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불타는 금요일 불금인데 저녁 때 약속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참 주말에 이 한 잔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워서 한 잔만 더 하다가 다음날 엄청나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거를 네. 좀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여기서 나온 건 이제 있긴 한데요. 먼저 일단 나이 들수록 뇌와 간 모두 독성에 더 민감해진다고 지적을 했고요. 둔해지는 게 아니라 반대네요. 네. 오. 그러면서 여기서는 에드빌 같은 비스테로이드 함영증제를 정확한 표준 용량만큼 먹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뭐 나중에 머리가 아프다고 한두 알 더 용량 이상 과다 복용하는 건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해장술 역시 절대 마시지 말라고 했고요. 대신에 물 많이 마시라고 했습니다.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의외로 해장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국에서는 해장술들을 많이 드시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네, 네. 운동을 많이 한 날, 그 다음 날은 또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갑자기 운동 클래스 끊어서 처음 가게 되면 운동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다음날 아프잖아요. 그렇죠. 네네. 메이오 클리닉 스포츠 메디슨의 에드워 라스코스키 박사는 이런 조언을 해줬습니다. 첫째, 운동이 끝나면 바로 물 한 병을 들이켜 마셔라. 많은 이들이 운동 끝날 즈음에는 몸에 수분이 좀 부족한 상태로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마셔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분 보충 충분히 하라는 조언이었고요. 그런 다음 건강한 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을 30분 이내에 섭취합니다. 또 당근이나 허머스, 야채와 함께 다음날 아침 식사로는 오트밀, 베리를 함께 먹어주면 도움이 된다고 라스코스키 박사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하게 되면 다음 날 되게 몸이 아프잖아요. 예, 네. 근육이 이제 미세하게 그 파열이 좀 됐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나는 좀 쉬어야 돼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도 아주 좀 바쁘게 움직여 줘야 된다면서요? 네, 계속해서 움직여 주되 네. 근데 대신 천천히 움직여 주라는 조언입니다. 정도가 약한 운동을 계속해서 해주는 건데요. 뭐 짧은 산책 같은 것도 좋고요. 스트레칭 역시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 강도를 높입니다. 뭐 복싱, 크로스핏 같은 강도가 매우 높은 운동을 며칠 간격으로 이렇게 해주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저희 세 사람 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막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 아까 제가 미세하게 근육이 파열이 되면 네. 되게 아프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좋아서 다음날 더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럼 개운해져요. 네, 예. 맞아요. 그게 글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잠을 잘 때 좀 허리가 아팠다 뭐 이럴 경우에 네. 우선 걷기 시작하면 말입니다. 예. 한 20분 지나면 그 이런 허리 통증이 싹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분 이상만 걷게 되면은 오히려 몸이 더 이렇게 좀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고 네. 이게 좀 편안해지고 말이죠. 저는 네. 그런 걸 좀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적당한 운동을 항상 계속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맞아요, 맞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글쎄 이건 뭐 사람마다 틀리겠습니다만은 네. 그 다음에 감기 걸렸을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네, 첫 번째는 소금물로 각을 하는 방법입니다. 실솔트를 이용하라고 하는데요. 아하. 실솔트 녹인 물로 목 각을 하면 박테리아를 죽이기 때문에 목 따끔거리는 증상을 좀 완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아. 두 번째는 꿀 한 숟가락을 퍼먹는 겁니다. 네.
꿀은 또 다른 자연적인 세균 죽이는 치유제입니다. 특히 꿀 중에서도 마누카 꿀이 좀 더 좋다고 하는데요. 아하. 거기에 UMF라는 수치가 적혀 있는데 거기에 UMF의 10에서 15 사이를 찾아 먹어보라고 한 전문가는 권했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어요. 마누카 꿀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 UMF 등급이 없는 게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그 뉴질랜드에 출장을 갔을 때 이 마누카 꿀을 하는 그 양봉업자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15 이하는 약성이 없다. 마누카 꿀의 효능을 느낄 수 없고 그냥 단 꿀에 불과하니까 어떤 마누카 꿀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효능을 제대로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15 이상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15 이상부터는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뛰어요. 비싸요. 네. 아니 꿀에 무슨 UMF 무슨 그런 수치가 또 있습니까? 마누카 꿀은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 딱 적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우리 박현경 기자 때문에 요새 배우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상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이거 지금 처음 들어보는 얘기거든요. 네, 네. 아, 그렇구나. 네,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은 이제 아연 섭취하라는 조언이었는데요. 중요한 건 처음에 감기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그 24시간 안에 먹어야 하는 겁니다. 아. 그럼 이제 감기 퇴치에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네, 네. 아연. 아연.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